안녕하세요, 종이 아빠입니다. 요즘 검단신 도시 5호선 이슈로 다시금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이 아빠가 오랜만에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과 관련된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오늘 영상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주시고 싶은 부분 있으시다면 댓글로 활발하게 남겨주시고요. 아울러 종이 아빠 채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과 관련한 사안은 작년 5월 21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인천 서구와 김포시에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과 관련한 협의를 이끌어내고 5호선 연장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리면서 많은 주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지역 최대의 현안이었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 이해관계와 또 정치적 이슈 등이 얽히면서 노선과 관련한 결론은 도출하지 못하고 주민 간 민민 갈등만 유발하는 등 피로감을 키워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사업의 진전 없이 정부와 대관위에서 얘기했던 발표 기한을 여러 차례 넘기면서 주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고, 또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물론 최근에는 무산되었던 위례 신사선의 경우처럼 5호선 연장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도 주민들 사이에서 감지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사실 종이 아빠는 5호선 자체의 무산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동산에 내방하시는 고객들께서도 5호선에 대한 많은 질문도 하시곤 하셨는데, 노선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발표 시기가 늦어지는 것뿐이지 무산시키기에는 사실 일이 너무나도 장기화되고 또 커져버렸지 않습니까? 정부나 인천시, 김포시 입장에서도 이제는 뒷감당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5호선이 연장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검단신도시 MZ세대가 몰려온다 이런 내용의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검단신도시나 김포 한강신도시만 보더라도 이제는 젊은 인구층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또 입주를 하면서 예전 검단이나 김포하고 비교해서 인구수나 또 민원의 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무시하고 우선 넘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사회적인 문제들, 물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태원 압사사고가 발생하면서 김포 골드라인에 대한 압사사고 이슈들도 공론화가 많이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 이 수도권 서북부 신도시들의 교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뭐 지옥 수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서도 나몰라라 하기에는 어떠한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튼 5호선이 GTX 뒷노선과 겹쳐서 BC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가리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사실 BC값이라는 부분, 귀에 걸면 귀걸이고 또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겠습니까? 네, 5호선과 GTX-T 사실 장기에서 출발해서 검단역까지가 노선이 겹칠 뿐이지 5호선은 서울 지하철로 여의도, 광화문, 왕십리 이렇게 강북을 연결하는 노선이고, GTX-D 노선 같은 경우에는 광역급행 철도로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경유해서 강남 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노선이 중복되지 않을 뿐더러 검단에 꼭 필요한 노선이고 진행되는 데 있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 검단이나 김포,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도 좀 이런 교통 편의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나라에 세금 내고 일산 이런 데는 철도 노선 7개가 들어가는데, 검단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튼 지지부진했었던 5호선 연장과 관련된 문제, 최근 들어서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난달 30일 대광희가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본사업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이제 지자체 간 협의를 조건으로 추가 사업에 반영되어 있던 것을 갑자기 본사업으로 반영을 한다?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도 될 만큼
국토부와 대광희의 이례적인 행동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7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추가 변경되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선은 대광희 조정안을 베이스로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국가사업이든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국가사업이든 기초조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겠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승인권자의 승인을 통해 사업이 확정되고 주민들께 고시되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노선에 대한 조정 권한이 있는 대광희가 직접 공청회를 주관한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둥이 아빠가 봤을 때는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이 지금과는 달리 속도를 내면서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아니 어쩌면 조만간 노선이 결정이 되어서 발표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그동안 이 5호선 노선을 가지고 주민분들 간의 갈등의 골도 깊었었는데 속 시원하게 또 후련하게 5호선 검단김포 연장 확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빠른 시일 내에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게 이렇게 진행을 할 거면서 왜 그동안 이렇게 지자체 간 또 주민 간 갈등을 유발을 했는가 하는 부분도 참으로 안타깝긴 합니다. 우리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때 GTX-D 강남 직결과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우리 주민분들께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그때 정부가 온갖 핑계를 갖다 대면서 5호선은 지자체 간 협의를 전제로 한 검토사업으로 또 GTX-D 노선은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이어지는 김부선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10년 전 자료 가져다가 검단 김포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수요가 없기 때문에 비씨값이 안 나온다 이런 언론 플레이도 정부에서 했었었고요. 여튼 이렇게 본 사업으로 반영을 할 거면서 왜 지금은 되고 그때는 안 되는 거였는지 둥이 아빠 유튜브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마 모두 아시겠지만 그때 청와대 국민청원을 또 둥이 아빠가 작성했었지 않습니까? 진짜 이렇게 해줄 거면 진작 좀 쿨하게 해줄 것이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바로 국토부와 인천시, 김포시의 안이한 태도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국토계획법에 보면 광역교통을 비롯해서 광역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에 있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고 공동으로 수립 시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해당 시도지사는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올해 2월 대광희 특별법을 통해 대광희의 권한이 강화되었죠. 대광희가 5호선 노선에 대한 조정 권한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직권으로 조정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눈치를 보고 방관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사태를 키우고 말았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주민분들 진짜 많은 피로감이 쌓였는데 이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 BC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일산 연장 예타 결과도 곧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연말이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예타 결과도 나올 예정입니다. 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기한 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얘기했던 예타 면제를 추진하려면 시간도 매우 촉박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광희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직도 각종 카페나 단톡방 이런 커뮤니티를 보면 노선과 관련한 주민분들 갈등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또 인천시와 인천시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무조건적인 인천시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스탠스인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노선 어떠한 노선으로 확정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광리에서 중재안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지금 상황에서 인천시가 주장하는 100% 인천시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검단신도시 주민단체들도 이제는 대광리 조정안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그 인천시안을 지지했었던 검신총연도 주민투표를 통해 대광리 조정안을 지지하기로 하면서 검단신도시 주민단체 세 곳 모두 빠른 노선 확정, 예타 면제의 뜻을 모았기 때문에 인천시도 이제는 자존심이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좀 뒤로 하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광리 조정에 조금 열린 마인드로 임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 인천시가 끝까지 목리를 부리다가 진짜 만에 하나 5호선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과거 김포시가 9호선 연장 걷어차고 골드라인 설치했었던 흑역사가 검단에 더 나아가서는 인천에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인천시 홈페이지에 5호선 노선 관련 청원도 3,000명 이상 동의를 받았죠. 3,000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시장이 직접 해당 사안에 이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가 어떠한 답변을 내놓게 될지 두니 아빠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니 아빠가 오랜만에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끝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든지 처음 하나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 검단 지역 교통 불모지로 해서 주인분들 출퇴근 고통도 극심했었고 또 도시 전체 평가도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5호선 나아가서는 광역교통이 검단 지역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진짜 지역 전체의 큰 호재인 것이고 또 이 5호선을 마중물 삼아서 우리는 더 큰 도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교통 편익과 인프라는 자연스레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도 더 이상의 다툼과 갈등보다는 이제는 사업 확정과 예타 면제의 뜻을 함께 모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둥이 아빠 영상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